조금만 더 기다려. 아직 때가 아니야. 꼭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충분히 봤으니까. 진실과는 상관없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셨겠죠. 명장님 처음부터 저 싫어하셨잖아요. 물론 누명을 쓴 것도 다 제 잘못입니다. 그렇다 해도 저 이대로는 못 나가요. 스승님 때문인가? 이렇게 오만방자한 이유? 저 살면서 한 번도 백이라는 거 가져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할머니 덕분에 지금 당장 쫓겨나지 않을 수만 있다면 명장님이 보시는 지금 제 모습, 저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 보여드릴 수 있는 시간만 생긴다면 그 백 저도 한 번쯤은 잡고 싶네요. 버릇없이 굴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같이 해요. 저 팔 힘 세요. 상대방이 불편해하는 거 안 보여요? 진실은 모르겠지만 표면적으로는 준영 씨가 원인 제공자예요. 알면서 눈치 없는 척, 뻔뻔한 척, 그 자체가 민폐라고요. 지금은 안 보이는 게 도와주는 거예요. 알아듣죠? 죄송합니다. 전 어떻게든 돕고 싶어서. 그러다 다 타겠어요. 탕평채 다 망칠 생각이에요? 저기 나랑 안 어울린다고, 너처럼 다 가진 애가 왜 그러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나 지금 최악인 거 아니까 이해도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러는 중이니까. 먼저 사죄드립니다. 제 불찰로 인해 대통령님께 약속을 드린 최고의 만찬은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오늘 이것이 제가 보여드릴 음식의 전부입니다. 성명장, 이게 대체 무슨 무리입니까? Primeramente quiero. 어휘. 한번 말씀을 듣고 싶다는 거냐? 스페인에서는 인내와 시간이 오디를 비단으로 만든다는 속담이 있죠. 이 세 가지 장의 나이의 합은 100년이 훨씬 넘습니다. 그 긴 시간에 담긴 인내와 정성, 그것이 바로 아리랑의 맛입니다. 대통령님께 그 맛을 선보여드리고자 최고의 만찬을 준비했지만 이미 망쳐버린 일은 되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준비했던 마음만은 보여드리고자 저희 아리랑에서 나고 자란 재료와 여기에 있는 이 세 가지 장으로 만든
유일한 만찬을 대접해드리고 싶은데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유케로베. 이제 한 달 후면 아리랑의 장맛도 없어지는 건가? 오늘은 혼자 쉬고 싶다고 했잖아. 아리랑 얘기라면 들었어. 부러지고 말지 휘면 성도이가 아니지. 오히려 잘 됐어. 그보다 김도윤 씨 찾았습니다. 그래? 어디 있어? 왜? 카지노에 밖에서 페인 행세라도 하는 거야? 아님 룸사랑에서 여자들 끼고 산 아래 후계잔에 떠버리면서 술떡에 빠져 있어? 괜찮아. 한국에 들어온 이상 날 기함시키려고 온갖 연구 다 했을 테고. 어차피 조금은 놀래줄 참이었어. 어디야? 아리랑입니다. 어디? 아리랑 주방에 취직한 모양입니다. 걔가 거기서 뭐 하는데? 그게 그냥 이것저것 허드렛 일도 하고 특별한 보직은 없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아니, 안 괜찮아. 다행히 그쪽에선 아직 모르는 눈치입니다. 그렇겠지. 영국에서 MBA 밟고 있는 백설의 아들이 아리랑 제투성이 남자 신데렐라라고 누가 믿겠어? 이미 인터뷰로 다뤄져서 소문나면 곤란한데요. 잡아와. 당장! 뭘 물어? 보면 몰라? 아주 흡족해 하셨다. 모두들 수고했어. 어이야, 너 아직도 여기 있었냐? 네, 아직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겁니다. 제 결백이 밝혀질 때까지. 이 뻔뻔한 것 좀 보소. 증인이 있다잖아. 누군데? 그 증인이 누구야? 고준영이가 코드 뽑은 거 직접 본 사람이 누구냐고. 주방장님, 그 국산인지 중국산인지 꼭 먹어봐야 알아요. 요즘은 중국산도 귀신같이 만들어서 먹어봐야 하는 것도 있어. 아무도 없나? 그럼 고준영이가 범인이라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 그러 확실한 증거가 나올 때까지 주방에 있어도 좋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리랑 주방장 임도식의 말입니다. 더 이상 토달지 마세요. 명장님이 가만히 안 계실 텐데. 그건 내가 알아서 해. 저녁 장사들 안 할 거야? 각자 위치로! 위치로! 그릇만 바꿔온 건 아닙니까? 아니요, 제가 직접 준비했습니다.
비린내는 여전한데요? 거기가는 우유, 레몬, 쓴바기, 8시간 지후 잡내를 없앵합니다. 내가 나지도 않는 비린내로 시비를 걸고 있다? 그럴 리 없다는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같은 말이잖아. 와, 하도 열어놔서 봐봤더니 완전 손님 잡는 데 아니야. 어? 다시 해드리죠. 그럴 거 없어요. 아무래도 이 버르장머리 없는 손님은 날 찾아온 것 같으니까 셰프님은 들어가 보세요. 나 배고픈데 밥부터만 올 수 있을까요? 예정을 생각해서 공짜로 주면 더 좋고. 도둑놈들도 아니고 밥값이 너무 비싸. 한 가지만 해. 아리랑 종업원이야, 양아치야. 고르세요. 마음에 드시는 걸로. 원래 자식 진로는 부모가 골라주는 거 아닌가? 네가 뭐라든 관심 없어. 거기서 나와. 싫은데요? 김도윤! 목소리 낮추세요. 그러다 회장님이 매스컴에서 떠들던 잘난 아들이 아리랑 종업원이라고 소문나겠어요. 소문 내려고 아리랑에 들어간 건 아니고? 빙고. 다시는 나한테 사람 붙이지 마세요. 모른 척 하라고요. 형 죽을 때처럼. 저 안으로 가져갈 거죠. 아, 정신 차려. 그냥 나무고, 그냥 돌이야 돌. 아무것도 아니야. 아. 아까 정말 굉장했어요. 그 무서운 닭을 그것도 한 번에. 역시 신의 손은 못하는 게 없다니까. 이제 정말 나하고 얘기 안 하기로 했어요. 어젠 내가 미안했어요. 팔 왜 그래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긴요. 이거 닭 잡다 그랬죠. 내가 너무 찐다 했어 진짜. 아, 하지 마요. 누가 준영 씨 밟아요. 상처 보자니까. 그냥 못에 조금 찔린 거예요. 와. 와, 이 여자 너무 용감하네. 녹슨 못에 찔려서 감염되면 파상풍으로 큰일 나요. 앞으로 못 걷고 싶어요? 요즘에 그런 게 어딨어요. 괜찮아요 진짜. 병원 갑시다. 네? 방해하지 말고 빨리 가요. 진짜 고집은. 알았어요.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요. 할 일이 줘요. 아,
내 말 안 들려요? 아 진짜. 가만 있어요. 많이 아플 거예요. 참아요. 아, 뭐 그렇게까지 얼굴 그래요. 소독약 무서워하는구나. 야, 어쩐지. 난 준영 씨는 무서워하는 것도 못하는 것도 없는 줄 알았어요. 이제야 찾았네. 아유, 너무 긴장하신다. 아, 걱정 마요. 금방 끝나니까. 아, 괜히 겁을 먹어서 그렇지. 이 사실은 준영 씨. 아, 그렇게 아팠어요? 네, 아파요. 너무 아파서 숨도 못 쉬겠어요. 귀에서 이상한 소리도 들리고 눈앞이 까마득해져서 아무것도 안 보여요. 모르겠어요. 나 아파요. 따갑다 못해 그 소독약을 장기마다 쏟아붓는 것처럼 나 아파 죽겠다고요.